Story do Gomes.장이 19역 재개발구역에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또다시 명도를 거부한다. 뭐 이런 기사를 좀 보셨나 봐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입주하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매수자가 있으면 차라리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장애인 19역은 사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교회 때문에 사업 지연이 계속 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느 정비사업 구역이나 사실은 교회 때문에 좀 사업 지연이 되는 곳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이제 새로운 종교부지를 분양받게 되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부지와의 차액을 또 돈으로 납부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종교부지를 분양받아서 거기다 교회를 또 건축을 하시면 건축비가 많이 들고 또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제 교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이탈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법률상 명확한 보상 지침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뭐 마련된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서울시에서 2009년에 제정한 그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 방안 지침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이제 조합에서는 보상금을 조금 주려고 하고 교회 측에서는 그 보상금 받는 걸로는 도저히 이제 손실을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이렇게 돼서 실제로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보상 측면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여러 교회 보상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이 정말 크게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비 사업에 편입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미리미리 좀 대응책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랑제일교회 장이 19역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조금 너무 심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에서 뭐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조합과 마찰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실제로는 좀 화염병까지 여기서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제 집행을 막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조합에서는 뭐 법원에서 좀 조정이 있었을 때 새로운 종교부지 제공하고 82억 정도 이제 보상해주는 걸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당시 이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500억 넘는 이제 보상금을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계속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좀 폭력적으로 막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결국에는 500억 원을 보상하기로 이제 총회 결의를 거쳐서 이제 조합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뭐 아직도 명도를 좀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조합 측에서도 무한정 계속 보상금을 늘려서 줄 수는 없겠죠. 지금 500억이라는 것도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의 거의 7, 8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상금을 지급할수록 사실은 이제 이게 다 조합원 부담으로 지금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500억을 보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장인 19역 조합원이 423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수치적으로만 봐도 한 1억 넘게 지금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사업 지연으로 뭐 1, 2년 이렇게 뭐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금융비용만도 이제 몇백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장애 19역 상황이 결코 좋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최근 이제 입주권 매물 한번 살펴보니까 프리미엄이 한 4억에서 5억 선에 이제 840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는 한 4억대 초반. 그러면 결국에 이제 8억에서 9억 원대 이제 840 분양을 받으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 입주권을 매수하시면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사업이 지연된 거, 그리고 교회 보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난 추가 분담금까지 봤을 때는 10억이 넘는 이제 분양가로 이제 분양을 받으신다고 보면 돼요. 입주권 매수하셨을 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장이 4구역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 할 때 84형 기준으로 여기 9억에서 10억대인데 그때 청약 경쟁률이 저조했죠. 분양가가 결국에 비싸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당분간 뭐 주택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뭐 장이 19역은 아직 이제 교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지금 입주권 시세가 좀 비싸다라고 보여서 이제 그 다만 매도하시려고 할 때는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분담금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면을 고려를 하셔서
매수자가 있다면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합에서는 사실 교회를 좀 정비구역에서 아예 제척해버리는 안도 고려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정비구역 자체가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장이십구역 재개발 구역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척하기도 쉽지가 않고, 제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사업 수익성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이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